네, 오늘 소개해드릴 베이스 기타는 GNL L2000 베이스 기타 4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Made in USA의 제품이고요. GNL, 조지 플라톤하고 레오펜더, 앤 레오펜더 그건가요? 아무튼 이 친구는 Made in USA의 제품이고요. L2000은 4연, L2500, 2005가 2500인가요? 그게 5연이죠. 5연도 제가 예전에 한번 팔아봤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연식을 제외하겠지만 뭐 상태가 아주 뭐 very good condition의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름 그대로 이 조지 플라톤과 레오펜더가 합작을 해서 만든 기타이기 때문에 지금 아쉽게도 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둘 다 고인 됐었나요? 아무튼 베이스 기타 자체는 아주 최고의 명기로 일컬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베이스 기타 같습니다. 스펙이 애쉬바디인데 하드웨어 실은 아주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베이스 기타가 되겠습니다. 뮤지맨처럼 투원 버커에 이게 지금 소켓이 이게 지금 컨트롤러가 안에 보증서하고 이 유니트 뭐 이거 지금 매뉴얼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이거는 써봐야겠는데 뭐 기능이 아주 굉장히 많은 베이스 기타가 되어있네요. 뒷면을 보시게도 마찬가지로 애쉬바디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오우 따 무게가 상당하네요. 좀 이게 지금 시리얼 남바가 모르나가죠. 이게 뭔가 이게 팔이야 이게 안보이네. 잘 아무튼 요 헤드는 이렇게 요거 뭐 한번 교체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된것 같은데 아무튼 메이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뭐 베이스 쓰시는 분들한테 한번쯤 뭐 써보실만한 아주 명기의 GNL 베이스 L2000 모델이 되겠습니다.